자, 여러분들, 스피킹 챌린지에 대한 궁금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올리고 나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그만큼 더 뿌듯하고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어느 정도 확신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제가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영어 공부 인생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만약 지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많이 사실 흥분되고 뿌듯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 받은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주제를 다뤄주나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사 관련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두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신적인 어떠한 그 관계,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는 그런 주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경제와 금융과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사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부와 관련된 컨텐츠를 주로 많이 다룹니다. 정부라고 하면 우리가 관심 있을 만한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교육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게 사회가 될 수도 있겠고, 정치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다양한 정부와 관련된 우리의 인생과 삶과 관련 있는 정보 콘텐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고 학생들도 많이 좋아했던 콘텐츠가 바로 뭐냐면 동기부여와 생산성과 관련되는 실제 우리가, 물론 정부도 도움이 되지만 이 동기부여와 생산성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거든요. 힘들 때 이와 같은 콘텐츠를 보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적용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거든요. 이러한 콘텐츠를 제가 주로 다뤄줍니다. 그제 블로그를 보시면, 자, 그 영어 청취 탭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재미 위주의 콘텐츠도 있지만 시사 정보 위주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지금 건강 콘텐츠죠. Do this every hour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 있죠? 이런 건강 콘텐츠예요. 요거는 sunk cost fallacy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많이 하는 매몰 비용의 법칙이라고 해서 인간이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실수들. 그 다음에 성공적인 어떠한 그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프랙티스 할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프랙티스 할 것인가. 그쵸? 그 다음 인터뷰 팁들. 저는 유튜브 챌린지를 하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록쌤이 주시는 그 제시해 주시는 주제가 되게 새롭고 또 이제 처음 보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서 그런 거를 또 알아가고 또 그런 주제에 의해서 또 위로를 또 받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요라고 나왔죠? 사실 이거는 학생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걸려요. 1시간 반 걸려요. 3시간 걸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고요. 학생들의 성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자, 과정을 보면 일단 인풋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쵸? 콘텐츠를 제공을 하죠. 뭐 여러분들은 이 인풋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공부하면서 중요한 내용 같은 걸 필기를 해야 됩니다. 내용 중심으로 필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내용이 있을 때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서 이 필기한 걸 보고 결국은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노트 테이킹을 하겠죠? 그 다음에 비디오 슈팅을 하는데 이 비디오 슈팅할 때도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번 만에 완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 20번, 30번 한다고요. 한번 했는데 또 실수해서 또한번 하고. 사실 그것도 연습 과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줄어들 거예요, 시간이.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겠지만 업로드 하는 것은 일단 한 번에 보시면요 금방 하는 거예요. 그냥 클릭한 다음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일단 인풋은 1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물론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마 처음 그 컨텐츠를 접했다라고 하면요 한 1시간에서 길게는 1시간 반 정도 잡아야 될 수 있어요. 자, 노트테이킹도 같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합쳐서, 그리고 슈링하는데 요때 한 제가 보기에는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고, 하지만 이 영상의 길이는 2분에서 2분 30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촬영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촬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촬영하고 얼마나 지우고 또 촬영하고 하느냐, 최종으로 올리는 게 어느 정도 걸리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아마 이거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한 번에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업로드를 하면 피드백을 받겠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아, 내가 어떤 미스테이크를 하구나, 아, 이 부분에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걸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다시 리트라이 비디오를 찍습니다. 이미 요구할 때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리트라이 비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많게는 한 2시간 반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처음 이제 챌린지를 딱 처음 시작했을 때 그 한 주간은 청취 자료로 받는 것도 생각보다 들리는 게 쉽게 들리지는 않았고, 공부할 내용도 많았고,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영상인데 그거를 찍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걸 매일같이 반복해서 한다라는 게 좀 버겁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하다가 보니까 한 달이 생각보다 정말 빨리 지나가서 뭔가 신기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준비 시간이 굉장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느끼고, 지금도 사실 말하는 게 굉장히 수준이 높거나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제 마음가짐보다는 훨씬 뭔가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고,